거니까요. 일렉트릭 서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김윤중 선수의 진영은 소닉님께서 죄송합니다.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찬 선수는 빨간색 7시인데, 당연히 감사하죠. 진짜로 스베누의 브랜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잘 되고 있고, 구매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 소닉님 머리처럼 하려고 사진 들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소닉님 사진을 잘라버렸어요. 자, 원기 돌리면서 프로브가 내려오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7초. 이번에 초반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스베누 그 겨울 상품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에서 4가지 모델이 나와요. 저희가 봄 시즌이나 겨울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브랜드 런칭한 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전화하는 게 싫으시면 모르는 전화 뜨면은 그냥 바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전화 드리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시 쪽에 김윤중이 2대2 스코어까지 만든 상황에 윤찬이는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쫓기는 기분과 쫓아가는 기분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예전에 프로게이머들도 항상 말했지만 패패승승승이 대세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예전 스타일 그때부터 사실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경기를 잡은 선수가. 근데 보통 2대2가 되었을 때 그것도 2대0에서 2점을 뒤따라오는 선수가 있다면 뒤따라오는 선수가 이길 가능성 심리적으로 김윤종이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을 거고 윤찬이는 뭔가 좀 위축됐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는 지금 김윤종에게 다 막히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먹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윤찬이 지금 윤찬이는 그냥 첫 게임이라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프로버와 질럿에 털리기 시작한다면은 윤찬희 선수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버와 질럿이 이런 식으로 또 견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대0에서 2대2까지 만든 김윤중이 심리적으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가 끝나면 구성훈과 박준호 선수의 경기인데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윤중은 지금 질럿 한 마리와 프로브 한 마리로 견제할 만큼 했고 SB 세 마리 놀고 있었어요. 윤찬이 마린 컨트롤 때문에 놀고 있던 건 맞지만 지금 뭔가 그 윤찬이가 심리적으로 뭔가 압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찬이의 팬들이 찬이야 힘내 이러면서 채팅창을 도배하고 있는데 도배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이 선수가 2대0으로 지면서 압박을 느끼고 있겠지만 팬분들이 굉장히 윤찬 선수를 또 응원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또 김윤중 선수의 팬들은 이 경기 잡고 결승 가자 윤중아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지금. 자 SB반기 올라오는데 드라마기 SB반기 지러상기가 자 견제 온 SB를 바로바로 또 막아주면서 멀티까지 무난하게 미네랄 멀티 잘 먹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 자 지금 채팅창에 소닉님도 밤늦게
해설을 하나 수고한다고.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아니죠. 열심히 또 시청자들과 함께 즐기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까지 김윤중 준비할 텐데, 초반 분위기 지금 뭐 김윤중 선수가 너무나 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마인 박으면서 윤찬희 선수가 조금씩 네, 빈틈을 찾아야 돼요. 빈틈을. 네, 빈틈을. 소닉형, 저희 엄마가 소닉형 얼굴 보고 잘생겼다면서 신발 주문해 주신다네요.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신발 주문 안 해주셔도 저한테 잘생겼다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다. 알겠단다. 자, 벌창기 많이 깔고요. 미네랄월티까지 먹고 있는, 아, 앞마당까지 먹고 있는 김윤중. 윤찬이도 미네랄월티 따라갑니다. 윤찬이가 해야 될 거는 첫 경기처럼, 첫 경기처럼 내가 테란인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심보로 해야 돼요. 경기 마음 성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윤찬이 선수 첫 경기처럼 그냥 중후반 끌고 가야 돼요. 김윤중 선수를. 윤찬이가 또 타이밍 치고 나오다가 어정쩡한 타이밍 나오다가, 물론 윤찬이가 타이밍 잘 잡는 선수긴 하지만 예, 오늘 계속 연달아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윤찬이 선수는 첫 경기의 마인드로 경기를 해야 되고, 김윤중은 예, 네 번째 경기의 마인드로 예, 내가 아비터 쓰고 질러틀 쓰고 드라운드 쓰고 너 팰 건데 괜찮아? 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보는 사람들은 더 재밌겠죠. 예, 제가 말한 대로만 두 선수가 해주면 치고박는 난전에 진짜 테란 대 프로토스의 명경기가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스타리그 없어졌을 때 소닉님은 울었나요? 이러는데 아니 뭐 울 것까진 없죠. 자, 리버 뽑고 있고요 지금. 자,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자,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벙커까지 올라가는데 마린들 아머리까지 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에, 게이트 늘리면서 리버까지 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추천의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하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셔틀 내려가는데 마인에 걸렸고요. 김윤중의 이 불안한 오늘 리버로 제대로 흥했던 적은 없거든요. 김윤중 자, 또 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요 지금. 마이야! 벼려! 와, 큰일 나요. 골리앗 있어요.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이거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지금. 자자자 아이고, 김윤중 선수 오늘 진짜 리버 잘못 쓰다가 에, 망가진 게임 많거든요. 에, 김윤중 선수. 아, 예, 두콩짱짱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네, 핸드폰 결제 가능합니다. 예, 신발팜은. 자, 마인 제거 해주고 있죠. 투스타 게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 아비터를 그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인데, 자, 김윤중 선수가 네오 일렉트릭 서킷, 물론 오늘 캐리어 쓴 게임들은 에, 잘 되긴 했어요. 에, 캐리어 쓴 게임들이 잘 되긴 했는데, 김윤중의 특징인 그 아비터의 플레이가 아니라 캐리어를 김윤중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강의 B조 경기도 있는데 벌써 11시. 네, JSY님께서 영상에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김윤중 선수는 아비터가 훨씬 좋죠. 지금까지 아비터의 플레이를 정말 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비트의 플레이가 좋은데 우선 뭐 세시 멀티까지 먹으면서 김윤중 선수 자국적으로 본진안까지 보고 있습니다. 효진아, 네가 빵셔틀 했던 적이 생각나네. 많이 컸구나. 연락해라. 진짜 빵셔틀 드립은 아 소주값 아껴서 외국선 한 개 팽아 감사합니다. 몽군 편의소닉 초콜릿 7개 감사드리고요. 세리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셔틀 견제가 또 한 번 가는데 자 터렛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김윤중 터렛 아 서프까지 지어내면서 팩토리 늘리고 있는 윤찬이에요.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다 보곤 있어요. 넓은 맵인 만큼 넓게 넓게 쌓아야죠. 푸푸푸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드랍쇼 올라왔는데 옵저버 같이 올라와죠. 경주에요. 경주 레시에 자 드랍쇼 이기고 있어요. 근데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드라운드를 움직여서 드랍십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옵저버 움직이는 거 보면 윤찬이도 알 텐데요. 자, 드랍십 위치가 드라군들에게 정확하게 터질지. 자, 이거는 드라군 위치가 조금 어정쩡해요.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터지죠. 예, 터집니다. 아, 한 방이 터지는 예, 윤찬이 선수의 드랍십 벌처도 움직여요. 벌처와 드랍십이 동시다발적으로 견제를 하려 했는데 김윤종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견제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캐리어까지 잘 뽑으면은 뭐 지금은 캐리어로 또 한 번 네오 일렉트릭 서킷 쓸만하죠 캐리어. 네. 자 탱크 01호 전투악마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소니님 제가 별풍을 쏘고 싶어서 집에 장롱을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아무도 사고 싶은 사람이 없나봐요. 장롱 팔고 별풍선 가입할게요. 냠냠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온 거 질럿들 김윤중 캐리어까지 4기예요. 4기 캐리어 댄스 주는 김윤중인데 자 윤찬이가 캐리어 봤습니다. 봤어요. 골리앗들이 자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드라군들에게 벌처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네, 김윤중 아니 윤찬이 자 캐리어와 질럿 드라군 셔틀까지 지금 공유로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윤중 선수가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만약에 2대0으로 지고 있던 이 경기를 잡아낸다고 하면은 김윤중 선수 정말 대박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질럿과 마인들에게 터지면서 질럿들 들어오는 움직이죠. 지금 캐리어까지 내려옵니다. 셔틀까지 자 내려와요. 지금 옵저버가 지금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자 지럭과 드라군들이 싸우러 내려가죠. 업그레이드 공유롭되어 있는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 지상병력 캐리어로 컨트롤하면서 싸워야 돼요.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공유롭이에요. 하지만 테라는 공유롭 방유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캐리어 컨트롤 김윤중 선수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캐리어 또 탱크 또 끊어주고요. 자 캐리어 돌려주고 있는 김윤중 컨트롤이 나쁘지 않아요. 예, 이런 식의 컨트롤 탱크이 또 끊어줍니다. 또 끊어줘요 지금. 자 이러면 탱크 또 끊어주고요. 컨트롤 질럿과 드라군들 자 벌처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캐리어는 두 기가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캐리어로 올라가는 벌처들을 견제해주면서 예, 질럿과 드라군들이 세트에 나와요 지금.
윤찬이도 병력들이 골리앗같 병력이 많진 않아요. 예,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벌처들 질럿들을 잡아주면서 예, 캐리어 2기 있지만 자 파일런을 입고 막아주는 진영 아 죄송합니다 김윤종의 센스. 자 캐리어가 지금 뭐 업그레이드 공이업까지 됐네요. 인터셉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12시 벌트까지 김윤종은 먹고 있고 윤찬 선수가 벌처들 돌아보지만 빈틈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네 빈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 자 공열 방일업 탱커 골리앗들 자 병력도 모인데 김윤종 멀티 한식 또 먹으면서 아까는 아비터였지만 이번엔 캐리어로 4세트 같은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윤중이에요. 업그레이드 공유럽입니다. 네. 7년 된 신발 아가리 쌉쳐 이 새끼야. 자 6시에 커맨드까지 먹고 있어요. 지금 커맨드까지 먹고는 있는데 자 화성인 담당 바이러스 화성인 바이러스 담당 PD인데 저를 왜 섭외하러 왔죠? 화성인 말고 바이러스로 섭외를 하고 싶다고요? 그게 뭔 말이야? 화성인 바이러스에 바이러스로 섭외하고 싶다라는 말은 뭔 말이지? 자 질럿과 캐리어와 드라운드 마지막 이제 이 테라에 나오는 이 한방 병력 싸움에서만 김윤중이 큰 실수를 안 해준다면은 네 호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천일 커플님. 네 맞습니다. 273 됩니다. 자 질럿 드라군 캐리어들 하이템플러들까지 지금 이 센터에 나오는 테란의 윤찬이의 마지막 병력이 될지 아니 이 병력으로 예, 정말 기가 막힌 싸움으로 자 프로토스의 본진 쪽과의 병력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지 리버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까지 있는 김윤중의 병력과 싸움. 아 근데 자리가 약간 아니 김윤중 선수는 왜 굳이 이런 데서 싸우려고 그러죠? 아까 나왔을 때 나오는 타이밍에 조금 더 예, 잡고 싸웠어도 됐는데 김윤희 선수가 조금 어정쩡히 싸우다 병력 또 있고요 지금. 자 테랭과 골리앗 탱커와 골리앗들이 오는데 스톤 뿌리면서 예, 12시 멀티까지 견제하러 오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캐리어 자 이거는 스톤 뿌려주는데 캐리어를 찍어놓고 캐리어가 지금 지상 병력과 다니면서 이번에 나오는 병력이랑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캐리어로 진작에 조금 멀티 견제라던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물론 뭐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만 않았겠지만 자 윤찬희 선수가 골리앗과 탱크들이 12시 멀티까지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력 윤찬희 빨리빨리 올라가야죠. 예, 빨리빨리 올라가서 지금 멀티 그렇죠 11시 멀티까지 깨주는 거 좋아요. 김윤중 선수 자 지금 탱크들 윤찬희는 11시 멀티까지 견제해주는데 자 이런 마인에도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지금. 아이고 아칸 또 쏘고요. 에 이런 식이라면은 김윤중과 캐리어가 있다더라도 아 이거 윤찬이가 멀티 하나씩 하나씩 날리면서 캐리어도 잡아주고 있고 6시 멀티까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럿과 드라운드 내려와서 멀티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골리앗 많아요 지금. 자 마인들 그냥 뭐 맞으면서도 내려가요 지금. 12시 캐리어는 예, 골리앗들을 그래도 끊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찬희 선수 6시 멀티 김윤중도 가만 안 있고 멀티 견제해주면서 다시 멀티 올리는 거는 김윤중 선수 좋아요. 하이템블러 드라군 질럿들 자 골리앗 탱크들까지 자 이러면서 하이템을 내려오는 거 잡아주고 있어요. 자 윤찬희 바쁘게 움직이는데 스톤 뿌려주고요. 커맨드는 안 깨졌네요. 느낌 아니까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자 11시에 넥서스도 날아가고 있는 김윤주. 자 윤찬희 선수 6시 멀티에 다시 S를 붙이면서 골리앗과 탱크들은 6시 라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멀티를 하나하나씩 깨면서 김윤주 선수가 그래도 캐리어와 하이템플러 많이 모이긴 했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뭔가 이득을 보는 싸움을 해야겠죠. 자, 캐리어 몸뚱아리 맞아요. 몸뚱아리 맞아서 에너지가 완전 팍팍 달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03의 골리아트 스톤과 이제는 드라군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하이템플러 드라군 달려드는데 지상병의 03업이고 프로토스의 지상병력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 방업이 노업이에요. 지상병력이 지금 못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 캐리어를 많이 뽑아놓긴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캐리어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무난히 싸우면은 지상병력 높고 지금 골리앗 또 03의 반 2업 업그레이드 된 골리앗은 뭐 거의 천하무적 세기고 천하무적이거든요. 네. 뭔가 그 김윤종 선수가 캐리어를 쓰는 건 좋은데 캐리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멀티를 빨리빨리 아까 진작 깼어야죠. 하지만 리피하면서 막아내고 있는 유찬인데 멀티는 깹니다. 자, 깨는데 자, 캐리어들 03의 방업은 노업인 김윤중인데요, 지금. 자, 다크 템플러가 벌처들이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 질러크 들어가 하이 템플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벽에 센터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벌처와 골리앗 탱크들은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11시 벌처 올라오는 윤찬이. 자, 윤찬이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지상병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중요한 상황, 그리고 스톰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싸움을 김윤중이 보여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만큼 힘든 컨트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김윤중 선수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캐리어는 몸뚱아리 맞을 때마다 에너지가 딸고 이텀 세터도 녹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텀 세터가 지금 계속 찍어주고 있는 김윤중이죠. 골리앗과 탱크 그리고 벌처까지. 아, 김윤중 스톰을 뿌려주고 있는데 아비터와 적극적으로 같이 쓰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캐리어와 지상병력의 조합이라면 뭔가 스트레스필드로 골리앗을 묶어야 탱크를 좀 묶어야 돼요. 그냥 싸우면은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메카닉이 아이고 너무 잘 돼 있어요. 하이템플러 스톰을 뿌리기 전에도 하이템플러가 녹아버리고 이렇게 쏘는 하이템플러의 방어 그냥 스톰은 지금 마나 소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제 말은 아 윤찬이 1년 전에 묵네임이라는 닉네임으로 진짜 아프리카를 평정했던 테란이 1년 2개월 만에 18차 스타랭킹전 결승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는 병력들 빼면서 정말 힘든 컨트롤이지만 어쨌든 저 병력을 막으려면은 정말 미칠 듯한 스톤과 그리고 뭔가 아비터가 좀 껴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비터는 없어요. 지금 진짜 그냥 미친 스톤 밖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캐리어로는 안 되고 유찬이가 11시 멀티까지 먹었기 때문에 멀티 견제는 필수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멀티 견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캐리어 자 병력들 질럿카 드라운드 돌리죠. 자 돌려주고 있는 김윤중 다이시 쪽에 이런 거 막아주는 건 김윤중 좋아요. 탱크들만 간 병력을 잘 막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11시 라인으로 올라가는데 마인에 걸렸습니다. 11시 멀티 견제 아 다시 내려오는 자 김윤중인데요. 윤찬 선수 골리아카 탱크들 어이구 이 병력도 빨리 센터로 같이 와서 싸워줘야죠. 충원 병력들 자 11시 쪽으로 김윤중 올라가고 있죠. 캐리와 질러 드라군 자 멀티 견제하러 가는 건 좋은데 윤찬이도 바로 멀티 3시와 그리고 다시 라인까지 윤찬이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병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1시 멀티를 깨러 가는 김윤중 멀티 깨러 가는 건 옳은 판단이에요. 그냥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멀티를 깨고 캐리어의 힘을 믿는 그런 그 방법은 좋은데 윤찬이 선수 3시 멀티 우선은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고 윤찬이도 지금 급하게 막으러 가요. 지금 자 9시에 있는 지상병력을 잡으러 가고 있는 골리앗과 탱크들인데 아 마인 조심해야 돼. 하이탄 바로 녹아요. 김윤중 11인 쪽은 캐리어를 완벽하게 깨주고 있고 자 스톰을 뿌리면서 질럿과 드라운 달려드는데 이 병력 녹아요. 녹는데 하이템 플러스 뿌릴 수 있는 데까지 뿌려봐야죠. 뿌릴 수 있는 데까지 뿌려봐야 됩니다. 뿌릴 수 있는 데까지
병력 쫙쫙 펼치면서 윤찬이 쌓아주고 있어요 지금. 아, 쏙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도 뿌려야 돼요. 속 시원하게. 예, 최대명이 어차피 녹을 거 이런 식으로라도 뿌려야 되는데 김윤중 세시멀티 날아갔고요. 다시 라인은 그래도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그에 반면 윤찬이가 지금 앞마당에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11시가 깨지면서 이쪽 9시까지 동시에 깨졌기 때문에 윤찬이도 마찬가지로 뭔가 똑같이 견제를 해줘야 돼요. 12시멀티 자 올라가 있는 김윤중 이런 식으로 지금 테란이 끌려다닌 상황이 오면 아까 싸움에서 윤찬이가 충분히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그 200대 200 싸움에서 뭔가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주고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조금씩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김윤중. 자 지금 테란의 멀티를 두 개 동시에 깬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돌리고 있는데 윤찬희 선수 뭔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테란한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멀티 두 개 동시에 깨졌을 때 뭔가 막으러 갈 거였으면 진작 막으러 갔거나 아니면은 자신도 멀티를 똑같이 깨거나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줬어야 했던 병력들이 뭔가 어정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12시 멀티까지 먹으면서 지금 이런 그 플레이가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죠. 자 이렇게 드라마 올라오는데요 지금. 자 마인들이 있지만 마인드까지 제거 깔끔하게 해주는 김윤중. 자 이제 가는데 뭔가 불안한 점은 이 병력이 조금씩 잡힐 때마다 테라는 멀티가 없다라는 거죠. 캐논 3개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자 윤찬 선수 이 병력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스톰에 덜 맞으면서 컨트롤해줘요. 이건 유찬희 선수가 힘들어요. 자, 김윤중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다음 경기는 구성훈과 박준현 선수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